안녕하십니까, 폭스바겐입니다. 부릉부릉. 자, 오늘의 컨텐츠 뭐죠? 네,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이겁니다. 짜잔. 오, 대박. 자, 오늘의 컨텐츠는 이 수영복 팬티를 입고 와이프한테 이벤트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나타나면 과연 형님은 얼마나 초파해야 할까요? 자, 이거를 저한테 제안해 주셨는데 뭐 이거에 뭐 스토리가 있나요? 어떻게? 항상 저희가 짤라 안 쓸 때 네. 오빠가 잘 춤도 춰주고 네. 근데 제가 진짜 화났을 때 네. 이거를 입고 이게 어디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뭐예요? 이걸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네. 이걸 입고 추더라고요. 오. 진짜 화났을 때 제가. 근데 왜 화날 일이 뭐 있었어요? 거짓말이었어요. 거짓말 쳤어요? 입히게 하려고 분명히 오빠가 이거 입어요. 네. 100% 그 오빠 이거 입고 꺼내올 거예요. 그러겠죠. 강아지가 그 산책 가자면 목줄 꺼내듯이. 그럼 장모님은 지금 어떻게 오고 계신가요? 지금 오고 있어요. 야,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릉 부릉. 오빠. 어? 나 생각할수록 너무 열받아. 너무 화가 나 진짜로. 미안해 했잖아. 아니 왜 거짓말을 해? 나 거짓말하는 거 싫다고 했잖아. 근데 거짓말하면 진짜 미안해. 왜냐면 또 수지 밑에 와이프 내려가서 일하니까 내가 또 거기서 술 먹는다. 아니 오빠 나 거짓말하는 게 더 싫어. 술 먹고 와 이런 거. 아까 합치고 풀려고 했죠. 누가 그래? 얘 그냥 넘어갈 일이야? 뭐야? 쓰레기 봉투랑 사와. 어? 쓰레기 봉투 사오면 화 풀려? 무슨 사와 오빠. 알았어. 사오면 풀리는 거죠? 잘 냈어. 자, 그러면 손님 오기 전에 카메라 찍으셨으니까 아빠 화장실에 숨어서 얘기하시죠. 예. 가시죠. 이야, 다녀왔어요. 쓰레기 봉투 어디다 놔? 많이 있구만, 쓰레기 봉투. 놔줄게. 비싸. 유탄입니다. 싸늘하다. 멋있다. 여기도 좀 닦고 좀 하지. 또 맨날. 아, 진짜 생각할수록 너무 열받아 진짜. 아니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거짓말이잖아. 알았어.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. 선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? 아니 근데 우리 와이프 오늘 뒤끝 없는데 우리 이렇게 계속 뒤끝이 없지? 싸늘하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. 네. 미안해. 어? 아 이거 손 이거 하지 마. 아 미안해. 웃는다. 아 좋아서 웃는 게 아니야. Nope. 좋아서 웃는 거 아니야. 네. 유탄입니다. 밥 뭐 없어? 네 번째. 안 웃겨? 지겨워 오빠. 아 왜 그래? 아 오빠 살찌고 그런 거 입고. 지겹다 지겨워 얘.
지겨워 오빠. 보기 너무 불편해. 어. 이거 아 입고. 이거 안 입게 그런 거. 나 이거 입고 이걸 입은 다음에 춤을 춰.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거든. 거기에 맞아서 춤을 춰줘 그럼. 나 그럼 좀 풀릴 것 같아. 음악. 아니 뭐 완전 이거 입는 게 좋았잖아. 이거 아니. 아무것도 안 입는 아, 게. 아 근데 지금 너무 좀 그래. 좀 불편해 오빠 내가. 왔어. 어, 우선 빨리 입어. 저 빨리 들어. 빨리 들어. 아니 예전에 많이 좋았으면서 내가 뭐, 또 옷을 입으래 또. 아 이거. 어떤 노래? 음악을 내가 틀 테니까 이렇게 나와서 춤을 춰 오빠. 어. 여기서 여기서 아 여기서 어. 아 나와 여기 따라와. 어 이때 뒤 딱 뒤로 놓은 거야. 진심이야 오빠. 알았어. 꼭 뒤로 나와서 이렇게 쳐야 돼. 거기 날 그때 확 뒤돌아서 나 웃겨줘야 되는 거야. 나 그만 화 안 풀린다. 음악 켜. 어. 화 아니, 풀리는 거 맞아? 어 맞아. 이거 자 이거 로그인. 딩크 없다. 왜 안 켜? 기다려봐. 이거 로그인 해야 된다고. 빨리 켜 빨리. 뭐? 그때. 기다려봐. 내가 이거 좀 하고. 아, 이렇게. 같이 해야죠. 얘랑 네, 같이 해야지. 얘랑 같이 할게. 내가 이거 하는지 알고 오신 거예요?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? 수지 형 뭐라면서 온 거야? 왜 숨어 있어? 수지가 왜 숨어 있어? 이렇게 누른 건 네가 어떻게 알아? 왜 숨어 있어? 이러면서 어? 뭐라면서 숨어 있어? 아니 그냥 내 수지가 내 이태희가 있어 보라고 해서 숨어지. 형쪽은 학교줄 때 입는 옷이야. 형쪽은 이게 안 그게 아니야. 제복이라고 해. 뭘 듣고 처음인가 처음. 뭔 제복이야? 끊어. 웃길 때 웃길 때. 아 제가 끊어 제발.